한의 백성들이 나라 잃은 슬픔과 충격에 휩싸였던 1912년 한민족의 미래를 밝힐 위대한 역사서가 탄생한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에 의해 천년의 세월을 거쳐 완성된 환단 고기를 독립운동가 개연수에 의해 발간된 이후 길 잃은 우리 민족에게 희망의 등불이 됐다. 그러나 뿌리 깊은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과 난해한 한문, 중요 내용에 대한 오역으로 인해 대중화의 어려움을 겪은 환단 고기. 여기에 더해 일제 식민사학의 영향을 받은 국사학계는 환단고기 위서론을 주장하며 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환단고기가 출간된 지 만 100년이 되던 2012년 드디어 현 국사학계의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위서론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역사서 환단고기 완역본이 발간됐다. 이를 계기로 한민족의 잃어버린 역사와 문화를 되찾기 위해 시작된 환단고기 북콘서트. 국내외 16개 도시에서 개최된 환단고기 북콘서트는 학계와 대중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며 대한 역사 광복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한민족사의 진실을 밝혀 역사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각계각층의 학자와 주요 인사들이 뜻을 같이 따라서 엎어버렸다. 정말 이제는 일어설 때가 왔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정신 차릴 때가 됐다. 환단고기에 있는 내용과 광개토 태왕의 비문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왜 외국 학자들은 인정을 하는데 우리 학자들은 인정을 못합니까? 한민족 9000년사의 역사적 분기점을 열고 인류의 신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해 출범한 세계 환단 학회, 그 현장으로 들어가보자. 종행하는 네 귀빈을 모시고 역사적인 세계 환단 학회 출범을 축하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의 낡은 시대가 지나면서 새로운 찬란한 문명 시대를 개막할 중에는 반드시 새로운 역사 정신이 출현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일본의 식민지 상황과 중국의 중화 상황을 극복하면서 한국의 한국에 한 한국을 위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될 시대적인 상황 속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인류의 인류에 대한 모두를 위한 역사 간의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적인 상황 속에서 세계 한단 학회의 출범은 인간에게 새로운 차원의 보다 높은 문명 시대를 개막할 수 있는 지혜를 제시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민족 9000년 역사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쁘고 뜻깊은 하루로 기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과 일제가 왜곡, 조작, 말살해온 이 한민족 9000년 역사의 뿌리 역사를 바로잡아서 진정한 광복을 여는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학자들이 처음으로 조직화되는 그런 날입니다. 바로 세계 환단학회가 창립되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박수와 함께 오늘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정문원 의원입니다. 세계 환단학회 창립 기념 환단고기의 재조명 학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그 자신의 저서인 역사의 연구에서
어느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의 역사를 말살하는 것이 식민주의자들의 철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지금 우리들은 우리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조작되고 왜곡된 역사와 식민사가 속에서 그 늪 속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2006년 그 국회 교육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국정감사장에서 두 가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고등학교 국가교과서에 그 당군 고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삼국유사 동국통감에 의하면 기원전 2333년 당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한다. 이 얼뜻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우리 할아버지들이 쓴 역사책을 인용을 하면서 건국하였다고 한다. 굉장히 좀 민망한 표현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해놓은 건 못 믿겠다는 식의 되려 외국의 어떤 사기, 뭐 사마천 사기를 인용하면서 고조선이 건국되었다고 한다. 이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 사기 인용을 하면서 건국하였다고 한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문구고 고조선이 신화에 나오는 나라가 아니라 분명히 현존했던 고대 국가이길래 강력하게 의제기를 해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기원전 2333년에 당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같이 한사군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한사군이 실제 있었던 것인가?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평양이 낙랑성의 위치가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 이것을 교과서에 담아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 2006년도에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주류사학계를 형성하고 있는 식민사관을 가진 강단사학자들의 저항이 정말로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힘을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이든 타이든 역사와 올바른 역사인식이 없는 민족에게는 내일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내일로 나갈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 우리 민족의 어를 되새기는 이번 학술대회는 대단히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의 어른 홍익인간 제세이화를 추구하고 있는 인류 공영의 철학을 담고 있는 사상이니만큼 더욱더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세계환단학회 창립기념학술회의가 우리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 후세들에게 전승하는 일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시대적 책무이자 사명임을 되새기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을 이날을 잊기 위해서 아마 제가 그동안에 단군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환단이라는 학회라는 이름을 붙인 데가 없습니다. 상고사, 이 고대사 하면 안 됩니다. 그 상고사 해도 단군만 연구하면 안 되죠. 근데 그 이전에 역사, 환국 시대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환단이라는 환단 고기 할 때 이거 뭐 우연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이름을 가지고 아무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앞에다가 세계라고 했어요. 세계. 우리 한국의 역사가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뜯어고치자. 우리 한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뜯어고쳐야 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의 세계사는 서유럽,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주도권을 잡고 가는 그런 세계사입니다. 이거는 우리 역사하고 달라요.
환단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그 환단 시대 환단 학회라는 이름을 걸고 하게 된 거는 이건 르네상스입니다. 뭐 문예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역사혁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세계주의입니다. 홍익인간 이건 세계주의. 세계를 아는 민족은 우리가 제일 처음 알은 겁니다. 제세 이화하잖아요. 제세. 세가 뭡니까? 세계입니다. 세계를 다 모르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이었고 21세기 말에 가면은 반드시 우리가 세계를 지도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1911년 독립운동가 운초 개연수 선생께서 환단고기를 처음 발간하신 이후에 1980년대 초 처음 환단고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로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분출되던 시점에 최근에 환단고기 역주본책이 출간되면서 다시 한번 환단고기의 사료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우리 역사의 진실을 복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뜻있는 학자들이 모여서 금년 2월 달에 연세대학교에서 학술 세미나를 했고 그 만찬장에서 이런 행사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정기적인 학술 조직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자라고 하는데 합의가 돼서 그 제안을 박성수 교수님께서 하신 거에 토대해서 저희 몇몇 학자들이 모여서 몇 차례 거친 이 주비위원회를 거쳤고 오늘 결국 이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명예장관이신 이홍범 박사께서 작년에 인하대학교에서 주최한 고조선 참성단 유네스코 등재 사업의 연사로 출석하신 자리에서 환단고기는 인류 전체의 자산이므로 세계 환단학회라고 명명해서 학회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토대를 해서 세계 환단학회라고 지금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단고기는 여러분들이 알듯이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책이 한 권으로 되어 있다 해서 원래 한 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보시듯이 여섯 권의 책을 합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단고기라는 총체적인 책으로 접근해가는 연구 방법보다는 개개의 책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자들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수서령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세조시대, 예종시대, 그 다음에 성종시대, 그 조선시대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책을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내놓지 않으면은 이제 거의 징벌을 받는 그런 수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책들 중에서 우리 환단고기에 거론하고 있는 책하고 일치되는 거에 꽤 있습니다. 그걸 쭉 나열해보면 한 13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단고기라는 책이 결코 이렇게 함부로 지어진 책이 아니고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책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시듯이 고구려 건국 초기에 유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것이 100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문집이 신집이라는 책으로 다시 만들었다. 그런데 고구려 초기에 100권을 쓸 정도의 역사가 지금 사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한다면은 없는 거죠, 역사가. 근데 어떻게 100권이 나옵니까? 이거는 고조선이 고구려가 시작하기 때문에 고조선 이전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배달국이라든가 우리가 고조선이라든가 부여라든가 이렇게 등한시되고 있는 이러한 역사를 서술했던 책일 것이다 라는 것이 충분히 유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삼국유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요 삼국유사의 내용은 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 요건 이제 해설된 거고 이만희시류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삼국유사
지금 남아있는 책은 고려본이 없습니다. 조선 중종 때 경주 부윤인 부윤이 이제 그 판각한 건데 그걸 정덕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원본입니다. 저쪽이. 그런데 나라국자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쪽을 보십시오. 이쪽을 보면 개칠이 되어 있어요. 시아딘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은 환국이 환인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이런 짓을 한 게 누구냐? 이만희시 류 금소령이라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교토대학 출신인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사학계 태두 이병도 박사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왜 이렇게 조작을 했겠느냐? 이 사람이 요거를 조작한 후에 쓴 논문이 단군고라는 논문입니다. 그 단군고라는 논문을 통해서 바로 단군은 신하라란 논문을 써 제낀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한민족 전체에게 머릿속에 뼛속 깊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군을 얘기하면 비웃고 이런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사람이 식민사학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일본 사람이니까. 그런데 해방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우리 조상을 비웃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대부분 청구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청구가 어디냐? 대부분 산동으로 지칭을 하고 있는데 산동이 아닙니다. 지금의 홍산 문화가 발견되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청구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홍산 문화죠. 그 다음에 34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한사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사군 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병도 박사의 논문 메인 포인트가 뭐냐면 한사군하고 삼한입니다. 저기 41페이지 10번을 보시면 우리가 AD 313년까지 거기 낙랑군이 존재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제가 논문 그 밑에 주석에 달았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게 석실분입니다. 고구려 석실분. 근데 언제 거냐? 2세기 초예요. 2세기 초.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고구려가 2세기 초 이전에 평양을 접수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정확하게 나옵니다. 삼국사기에. 그러면 이병도 박사가 잘못한 거냐? 우리가 김부식을 많이 욕하는데 김부식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김부식은 뭐라 그랬냐면 정확하게 써주고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39페이지에 보세요. 3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김부식이는 여기 낙랑국을 향해서는 국, 왕, 공주 명쾌하게 써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대해서는 한사군 쪽에 대해서는 한, 위, 군, 태수, 현 명쾌하게 구분하고 있고 삼국사기에 뭐라고 되냐면 대무신왕 때 멸망당한 거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렇게 명확하게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식민사학자들의 그거를 따라서 엎어버렸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일본에서 가장 그 중요한 그 우주론의 그 주인공은 아마데라스 오미카미죠. 아마데라스 오미카미는 천조 대신으로서 태양의 여신이죠. 예. 그래서 옛날에 제가 세계일보에 잠깐 썼습니다만 미국에서 한중일 세 교포가 만났는데 일본 사람은 이자나기 신을 얘기하고 지팽이로 일본 열도를 만들어서 아마데라스 오미카미가 이자나기 왼쪽에서 태어나서 일본이 세계가 우주론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은 반고라는 거인이 왼쪽 눈이 해가 되고 오른쪽 눈이 달이 되고 몸이 산맥이 되고 피가 강이 돼서 우주가 창조됐다. 한국 사람 너 우주 어떻게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없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럼 너희 나라는 해와 달이 어떻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아 우리 자 해와 달이 된 오누이가 있구나. 뭐 떡 하나 좀 안 잡아먹지 그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아까 그 이해주 교수님께서 천부경으로 시작했지만 우리나라 우주로는 그렇게 신화적인 것이 아니고 현대 우주론 못지않은 그런 정신사상이 거의 담겨 있었던 거죠. 유치한 우주론하고 우리 우주론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어떻게 천손이 우주론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게 제일 무식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게. 그다음에 이제 사신도 청룡 백호 주작 현무는 뭐냐? 우리 동양의 별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고구려 시대는 우리 천손 정신이 극대화됐던 시대죠. 그러니까
그때 임금님 같은 분이 돌아가시면 무덤만을 우주로 만들어야죠. 우주로 만들려면 뭐뭐 집어넣어야 됩니까? 해, 달, 별을 집어넣어야죠. 그러니까 삼조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토끼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을 별자리로 둘러준 겁니다. 그래서 동쪽에 동청룡, 서 백호, 남추작, 북현무를 둘러준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한 청룡에는 별자리가 7개가 있고 7개씩 있어요, 각자. 그러니까 별자리가 28개인 거죠. 동양 28수는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뭐 오늘 15분 발표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윷놀이판도 보면은 안방을 빼면 28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것이 28수를 갖다가 달이나 천체가 지나가는 걸 형상화한 놀이라는 거죠. 근데 윷놀이의 역사는 거의 5천년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봐도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제가 꼭 정리해드리고 싶은 것은 윷놀이만 5천년 된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도 5,500년 된 국기죠. 태오보키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 태오보키가 태극기 8개로 만든 것이 5,500년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 괴가 8개가 있는데 천문이 4개가 있고 지리가 4개가 있는데 나중에 지리 4개가 4개 빠지고 천문 4개가 건감 리곤이 남아서 오늘날 태극기가 된 거죠. 전 세계 어떤 나라가 5,500년 된 국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전 세계 어떤 나라가 우주론의 원리를 가진 국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가 개천절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 감사합니다. 정말 조상님들 덕에 굉장히 이런 훌륭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 후손들은 알지도 못한 경우가 태반이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굉장히 제가 행복하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천손의 나라에서 천문대장을 6년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형적인 천체물리학자고 허블의 그 팽창우주와 아인슈타인의 블랙홀의 단주로 알았어요. 근데 천문원장을 6년을 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바둑으로 말하면 외길 수순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게 됐습니다. 천문을 캐면 캘수록 우리 조상들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몇천 년 전에 고인돌에 북두칠성 남두육성을 새긴 민족인데 그 DNA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에 써놓은 건 바로 이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사실 한 시간짜리인데요. 그 환단고기 단군세기를 보면은 그 흘달 단군 때 그 무진오십년 오성치루라는 기록 한 줄이 있어요. 그 무진오십년은 BC 1733이고 오성은 수금화목토를 말하고 취 모였다 루라는 별 옆에 모였다 한 줄 기록인데 이거는 저 1734년에 돌려보면 역시 이 지평선 위로 이렇게 다행성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성치루라는 것은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이쁘게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4천년 전에 거의 4천년 전에 우주 조상들이 이걸 관측했으니까 이게 맞는 거지 이게 이 우연히 맞을 확률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BC 뭐 1655년 뭐 8월 절대 맞을 리가 없습니다. 이게 천문 기록은 천문대가 남기는 겁니다. 개인이 남기지 않습니다. 그럼 천문대를 가졌던 나라가 어떻게 동굴 속에 사는 원시인들입니까? 천문대를 가져 천문 기록을 남긴 나라는 고대 국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사학자님들은 실증사학에 의거해서 그 사서가 없으면 증명을 하실 수가 없지만 천문학자는 이 기록을 요새 현대 천문 컴퓨터로 돌려봐서 맞으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식하게 말씀드려서 기록이 있어서 컴퓨터 돌려봤더니 맞더라 이겁니다. 그럼 맞는 겁니다. 예. 아,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릴 것은 그 세 가지입니다. 신교문화, 즉 환단고기의 가장 그 핵심 개념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삼성기에서 그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삼신설교라 해가지고 분명히 그 드러내주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그 신교문화의 하나의 그 현실적인 드러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그 소도제천이라고 이제 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소도제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러한 그 신교문화의 흔적이 이 동북아에서 아직까지 사실은 남아있는 것은 좀 안쓰럽지만은 일본의 그 신교문화, 신도문화에서, 신사문화에서 그 흔적들이 파편화돼서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 한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쪽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에 의해서 많이 사라져버렸고, 일본 열도에서는 아직까지 그 흔적이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 찾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환단고기에 나타난 그 신교의 핵심, 그 소도제천의
특징들을 모아봤습니다. 보면 뭐 물론 이제 환단곡의 앞에서 끝까지 보면은 이 소도재천의 문제는 끊임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특징들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내용들 중에 한 제가 쭉 이제 그 분류를 해봤을 때 한 50여 가지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상세하게 우리가 소도재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우리가 그 뭐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우리가 흔히 인용하는 그 소도재천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신채호 선생의 그 소도재천 그 수두교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총통틀어 가지고 이 소도의 특징을 한 몇 가지로 제가 이제 그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그 자료를 보시면은 제가 쭉 그 앞부분은 바로 그런 문제가 지금 전부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특징들을 쭉 제가 앞에서 분류를 해봤고 이러한 특징이 일본의 신도 문화에도 즉 신사 문화에도 그대로 이제 그 나타나고 잔존되어 있다라고 이제 그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 오늘 말씀드릴 요체고 여기서 제가 이제 그 뭐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일본의 뭐 천황가는 백제에서 갔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그 내용들을 갖고 있지만 정신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일본의 하나의 이 정신사의 정점에 있는 이세신궁도 이 한반도의 정세 변화, 이 한반도의 정세 변화에 따라 가지고 계속 바뀌어 나갔다. 제 논문 이름은 그 환단고기 진서고입니다. 환단고기가 참된 책이다 이런 뜻이에요. 환단고기가 1911년 운초 개연수 선생에서 편찬이 된 이후 80년대에 이 책이 나왔는데 책이 출판된 지 100년이 지났고 그리고 세상에 나온 지 30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강단사학자들은 환단고기를 위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단고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다섯 권의 책을 합편한 것인데 그 근거가 분명해요. 뭐 제가 이번에 그 고성이시 족보를 보다 보니까 목은 이색이 이암 선생의 그 묘지명을 쓰는데 묘지명에서 그 말년에 강화도에 들어가서 그 절에다가 집을 짓고서 해운당이라고 편액을 했다 이렇게 그 돼 있어요. 그런데 단군색이 서문과 단군색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내가 서우 강도지 해운당하노라. 내가 강화도의 해운당에서 이 책을 썼다. 앞뒤가 딱 들어맞거든요. 자,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릴 것이 환단고기에 있는 내용과 광개토 태왕의 비문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광개토 대왕 비문이라는 것은 아니 금성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서지학적 자료보다도 내용이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교토 태왕비 첫머리에 보면은 옛적의 시조 추모왕께서 고주몽 성제가 북부여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광개토 대왕 비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고주몽 성제가 북부여에서 나왔다 했지만 그 북부여를 국호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지명으로 해석을 하고 고구려 시대 사람들이 얘기한 걸로 하고 있는데 환단고기를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해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삼성기 상을 보면은 해모수의 사당을 지어가지고 그를 태조로 섬겼다 해서 고구려라는 것은 아주 북부여의 시조를 자기의 그 태조로 섬길 정도로 북부여는 원시 고구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릉비에 있는 고주몽 성제가 북부여에서 나왔다 하는 것이 정확하게 증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7세손에 대한 의문을 풀어준다는 건데요. 자, 광개토대왕 비문에 보면은 황룡이 황룡을 타고 하늘로 오르실 때, 돌아가실 때 세자인 유리왕을 돌아보시며 명하시기를 도로서 나라를 다스려라 하시고 대주리왕이 기업을 이으시어 17세손 환지 17세손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 하시니라. 자, 17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구려에
왕위 계승을 보면은 고주몽 성제부터 광개토 태왕은 19번째 임금이에요. 그러면 17세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은 아버지,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이런 식으로 따지면 말이에요. 13세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17세손 문제를 환단국위에서는 아주 명쾌하게 해답을 내려주잖아요. 고주몽 성제 앞에 해모수부터 4대를 추가하면은 해모수부터 광개토 열제까지 17세손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기존의 강단사학자들은 이 고구려가 북부열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고구려만 가지고 17세손에 대한 문제를 해석을 했기 때문에 해답이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개토대왕 비문의 두 번째 보면은 광개토 태왕이 18살에 등극을 했다 그랬어요. 이구동조라 그랬어요. 이 조라는 것은 임금의 자리에 올라가는 걸 조라고 합니다. 환단고기에는요, 연 18에 등극 후 광명전이다. 나이 18살에 광명전에서 등극을 했다 해서 그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39세를 살았다고 돼 있거든요. 39세면은 412년에 돌아가신 것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학계에서는 413년에 돌아가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다음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1915년 충북 중원군 노은면 금학동 탑골이라는 곳에서 함동의 한 점의 석가불상이 나왔어요. 그 석가불상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건흥 5년 병진년에 불제자인 청신여인 상부의 아함이 석가모니 불상을 만두오니 원컨대 태어날 때부터 부처님의 진리를 만나 불법 듣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건흥 5년이라는 문제와 세제 병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그 사람들은 이 불상이 병진년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석이 596년이다. 어떤 사람은 536년이다.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신라의 불상이 아니냐. 이렇게 정말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환단고기를 보면 말이에요. 환단고기를 보면은 장수 홍제 호태열제는 연호를 건흥으로 고치셨다. 그럼 이제 장수열제 때 연호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쭉 나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412년에 광개토 열제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아들이 412년에 장수열제가 등극했어요. 등극했으면은 고구려는 직위년 칭호법을 썼습니다. 따라서 412년이 원년이에요. 412, 413, 414, 415, 416이 광개토 장수열제 5년이 되는데 그 해가 정확하게 병진년입니다. 이거는 환단고기가 아니면은 영원히 풀려질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의 이 강단사학자들은 이 고구려의 열제들이 연호를 썼다는 것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 장수열제 때 연호가 건흥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답을 못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내용을 보면은 정말 이 환단국이라는 책은 전래된 비서이고 지금 강단사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지 못하고 왜곡되게 해석하고 있는 내용들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아주 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